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 널스입니다. 요 예쁘게 이렇게 한상 차림은요, 이에르메스님 실방에서 구입한 아이들이에요. 청담 다육 아이고요. 청담 다육은 울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세 주소 전화번호 남길 건데요. 와, 이에르메스님 워낙 화분하고 다육이 명품 화분 명품 다육이 소개하시잖아요. 제가 전부터 개나리 개나리 노래를 불렀었어요. 제가 키우는 개나리 보여줄 건데 아, 하나 갖고는 안 되죠. 이쁜 아이는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고심했는데 예르메스 실방에서 청담 다육 개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담 다육에 이런 이쁜 개나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나리 제가 보자마자 구입했는데요. 정말 경쟁이 치열했어요. 제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승해서 이 아이 제품을 얻게 온 아이인데요. 제가 키우는 개나리 살짝 보여줄 건데요.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제가 키우는 개나리고, 아마 제가 이 아이도 예르메스님 실방에서 품은 아이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개나리 불렀더니 집사 남편이 예쁜 한몸 군생 구해 줬는데요. 야, 이렇게 예쁜 아이는 하나 더 키워야 해서 요번에 또 이렇게 하나 더 구매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이쁘죠. 요 아이는 멜로망스라는 아이예요. 약간 좀 뭘까, 말간처럼 밝고 초록이고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아이고, 살포시 핑크빛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처음 키워본 아이고, 아까 잠깐 흙을 털었는데 분리각처럼 보여서 일단 이렇게 제가 화분에다 임시로 옮겨놨고요. 요 앞에 있는 이 쪼꼬미는 토다운분이에요. 토다운분의 요 아이들은 다 식재돼서 판매하는 아이고, 토다운분 귀엽잖아요. 이런 베란다에서 키우기 쉬운 콩분이고, 제가 이런 콩분 같은 경우에 요즘 최근에 들어서 눈길이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귀여워요. 요 고양이, 얘는 호랑일까요? 이렇게 백호도 있고요. 야, 여기 보면 신디, 그리고 요 아이는 띠아모고요. 요 아이는 이름표가 있는데 테로폰? 근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입 라인 보세요. 두툼하니 너무 귀엽죠. 백분이 뽀사시한 띠아모도 예쁘고, 이렇게 버건디 색깔 짙은 자주빛 예쁜 신디도 너무 예뻐요. 아, 그리고 제가 요번에 또 구매한 아이 중에 하나가 요 아이예요. 왜 귀엽지 않나요? 화분 식재할 적에 얘 구매해서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DP용으로 놔도 되고, 너무 예쁜 아이고. 옆에 인형 한번 볼게요. 와, 인형 보다가 구입했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예르메스님 청담 다육에서 구매한 요 아이들은요, 와, 100점 만점에 200% 만점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 아이들 식재해 줄 거고요. 잘 키워야 될 건데, 야, 나중에 예르메스님이 영상 끝나고 청담 다육 화분하고 보여줬는데, 와, 그냥 입이 안 다물어져요. 저 정말 입 벌리고 입에 팔이 들어갈 뻔했어요. 계속 입 벌리고 있었는데 정말 멋져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 나면 집사 남편하고 꼭 청담 다육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수첩 메모해놨죠. 꼭 가봐야 할 매장 중에 하나가 청담 다육이라고. 아마 조만간 올 여름에 휴가차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두 아이 식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재할 아이는 개나리예요. 개나리 수염 이렇게 보니까, 와, 한 어림잡아서 25도? 25도 이상인데요. 정말 따글따글해요. 요 개나리 정말 귀한 아이거든요. 요런 아이 아마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 가치 있고요. 이렇게 군생 어디서 구하기도 힘든 아이, 이 청담다육에서 제가 얼른 경쟁 치열한데 내품으로 온 아이고, 요 화분은 그냥 봄봄화분, 전에 있었던 화분에다가 식재해줄 거예요. 제가 수염은 요렇게 심을 거예요. 저 정말 신나요. 요 개나리를 제가 몇 달 전부터 구매하고 싶어서 제가 키핑하고 있는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외두 같은 거나 2두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짱짱하니 물까지 이쁘게 든 군생은 구매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 귀한 아이 청담 다육에는 그래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 보고 예뻐서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울산 청담 다육 상세 주소하고 전화번호 남길 테니까 사장님하고 문의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쁘다. 늘 항상 제가 제 거 심으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싶은 다육이 예쁘고, 그것도 수영도 정말 이쁘고, 이렇게 품어보면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다 식재했고요. 저는 여기다가 백마사 올릴 거예요. 요 백마사는 환희다육 사장님한테 문의해서 제가 구입한 백마사인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확연히 아이들을 돋보이고, 화분도 좀, 밝게 빛나게 하는 효과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제가 백마사 얹을 거고요.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 다 올렸어요. 네, 개나리. 놔뒀고요. 그 다음에 요 멜로망스는 제가 약간 그 흙을 털었는데 약간 분리각이 있어서 일단 얘부터 흙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 심기 전에 털어놨기 때문에 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분리 안 되게끔. 이 멜로망스도 제가 보자마자 먼저 찜했어요. 너무 예뻐서. 그리고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요 아이가 이렇게 맑게 물이 들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되는 아이고요. 늘 언제나 예쁜 다육이 품어서 식재하고 보면은 그게 다육맘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늘 정말 행복해요. 늘 품지 말아야지 품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왜 또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보면 아, 저 아이 꼭 심어보고 싶다, 내가 키우면은 더 잘 키울 것 같은데 라는 아이 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번에 정말 만족이에요. 그리고 이에르메스님 실방에서 제가 구입했다고 하니까 청담다육 사장님이 저한테 요 분도 되게 인기 있는 분인데 요 분도 선물로 주셨어요. 와, 정말 이에르메스님 덕분에 이쁜 다육이도 구매하고요. 이렇게 선물까지 받아서, 와, 저 이에르메스님한테 선물 받은 거 좀 많거든요. 직접 만드신 1호 해바라기 분도 선물 받아서 거기다가 온슬로우 심었는데, 와, 온슬로우가 워낙 자구도 좀 잘 달잖아요. 그리고 묵으면 묵을수록 오렌지 빛깔이 굉장히 이쁜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이 영상 들어서요. 예르메스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쁜 다육이 지금처럼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거의 다 마무리 단계고요. 얘가 분리될 수 있어서 일단 흙에 심어서 단단하게 굳힌 다음에 하엽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얘도 라즈베리 아이스처럼 이렇게 잘못해갖고 하엽 제거하고 심다가는 다 분리될 것 같아요. 다 심었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다육이를 돋보이게 하는 마술 같은 백마사 위에다가 뿌려줄 거예요. 짠! 다 식재했어요. 이렇게 제가 올려놓을 건데요. 어떤가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제가 신고 제가 감동받고 제가 좋아하는 분갈이 시간인 것 같아요. 저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정말 스트레스 날리고요. 이렇게 제가 품고 싶은 다육이 한 개도 아니고 몇 개를 품고 싶었던 다육이가 제품으로 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야, 아무리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예뻐요. 요 아이 한번 상세 보여줄게요. 혹시 요 인형, 디피형으로 인형 이렇게 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요것도 청담 다육에서 제가 구매했기 때문에 혹시 요 아이 품고 싶으시면은 청담 다육 사장님한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예쁘죠? 와. 그리고 요 아이들, 이렇게 토다운분에 식재한 요 아이들도 다 식재해서 사장님이 또 매니아님들 편하게 예쁘게 모습 받아보라고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요런 아이 실방에서 저렴하고 이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개나리는 다시 한번 광추 드릴게요. 정말로 요런 군생 보기 힘들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희소성이 있는 다육이 좀 키우시면 좋잖아요. 요 개나리는 구미니 중에 있어서 희소성 있는 아이라서 구매해서 품어서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쁜 다육이 보시면서요. 늘 행복하시죠?
저도 늘 이 아이들을 보면은 많은 힘을 얻고는 해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지금도 하우스에서 또 이렇게 아이들 돌보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쁜 닭이 보면 항상 행복하시고요. 힐링하시고 즐거운 취미생활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 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